영끌이란 단어가 신조어가 생각이 났어요.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자금을 마련한다. 자금. 대출을 비롯해 뭐 모든 방법을 통해서 자기 집을 마련한다. 뭐 이런 의미로도 쓰더라고요. 네. 영구. 예, 네, 맞습니다. 주택 시장에 새로운 계층이 막 나타난 거예요. 20대, 30대가 막 들어왔거든요. 30대가 지금 주택 담보 대출 금액이 100조 원을 넘어섰어요. 그게 우와, 위험한 거예요. 진짜요? 그게 30대만 대박. 100조. 지금 지나치게 많은 부채 비율을 30대가 갖고 있어요. 빚방서.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아까 30대가 영끌을 해서 부동산을 산다. 근데 이게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뭐가 생기냐면 둘 중에 하나가 실업을 할 수가 있어. 그렇죠. 아니면 둘 다 실업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게 자산을 이거 이자나 이걸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빚덩어리 되는 거예요. 빚덩어리가 되는 거라서 이거를 그냥 내놔야 돼.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내가 투자한 것보다 손해 나면서 이걸 팔아야 되는 그게 위험한 거잖아요. 맞아요. 아, 나 왜 이렇게 똑똑하지?